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소폰 실제음과 오선 악보에 그려져 있는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선 악보에 연습할 때 내는 오선 악보에 도소리를 냈을 때 실제적으로 피아노 소리랑 맞췄을 때 도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토 색소폰은 E플랫조 악기입니다. E플랫조가 뭘까요?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B플랫조, 그 다음에 테너도 B플랫조, 그 다음에 바리톤 색소폰은 E플랫조입니다. E플랫은 E플랫을 그러니까 E는 A, B, C, D, E에서 말하는 E플랫은 도레미예요. 미플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플랫조 악기 알토 색소폰을 도를 도하고 냈을 때 실제적으로 나는 소리는 이플랫. 이플랫은 도레미 미에서 미플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플랫은 ABCD 영어로 얘기할 때 이플랫입니다. 악보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도가 있지요. 도가 있는데 우리가 색소폰에 도 소리를 빵 하고 내면 저 밑에 E플랫 소리가 납니다. 도가 도 소리가 아니네요. 네. E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우스피스를 뿡 하고 불었을 때 보통 라플랫이나 솔샵, 혹시 플랫하고 샵을 아시나요? 네. 그래서 라플랫이나 솔샵 소리가 나게끔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에다가 놓고 소리를 불었을 때는 솔 정도, 그 다음에 쑥 넣어놓으면 솔샵이나 조금 약간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튜너기를 갖다 놓고서 맞춰보면 소리를 제일 잘알수 있습니다. 색소폰이 의외로 음이 저 밑에 시, 도, 그 음은 잘안 맞는 경우가 플랫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밑에 쭉 동그랗게 꺾여 있는 니자관 부분에 시하고 도가 음이 잘안 맞거나 플랫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악기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악기를 소리를 불려면 라 소리 여기 라 소리를 기준으로 튜닝을 해요. 튜닝 띵 그래서 어떤 연주회장 가면 여기 라 소리에 소리를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토 색소폰 소리는 어디다 맞추면 좋을까요? 네. 알토 색소폰은 우리는 파샵에 맞춥니다. 파샵. 파샵. 파에 샵을 소리를 내야 라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악보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다장조의 소리 C를 냅니다. 우리 음역대가 어떻게 되죠? 예, C플랫부터 저 위에 있는 파까지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소리를 기본적으로 다 내주셔야 돼요. 낼줄 알아야 돼요. 요 중간중간에 샤플랫이 있겠죠, 또? 그런데, 여기 C가 소리를 내보면, 진짜 색소폰 소리로는 여기는 레가 납니다. 참 이상하네. 왜 레가 날까? 도 소리를 내면 미플랫이 납니다. 아까 이게 E플랫조 악기라니까 도를 악보에 도를 불면 미플랫이 나는구나. 아,
그리고 레를 불면 파, 미를 불면 솔. 오, 야, 이 플랫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라소리를 우리가 보는 악보에 라소리를 내면 여기서는 도 소리가 납니다. 가온도예요, 가온도. 가온도, 높은 도는 저기에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여기가 가온도, 여기가 높은 도가 됩니다. 악기가 엘토 색스폰이라 음역이 낮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피아노 건반을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가온도예요. 가온도. 여기는 낮은 도, 저기는 높은 도예요. 혹시 피아노 건반 볼줄 아세요? 도레 미파솔라시 도입니다. 네. 도에서 피아노 악보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도를 빵 하고 불렀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알토 색스폰은 저 밑에 E플랫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밑에 E플랫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6도가 벌어져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가 벌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레를 냈을 때, 레를 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파가 되는 거예요. 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라. 라가 제일 기본적으로 튜닝할 때나 모든 거 했을 때라 소리가 기본이니까 라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라 소리를 뻥 하고 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도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뭐 플루트나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나 피아노나 모든 소리가 다라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E플랫조 악기라 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소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플랫조 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라소리를 내고 싶다. 라소리를 내고 싶으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몇 도를 높여서 불러야 될까요? 라소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높은 파인데 파샵을 넣어야 돼요. 파샵. 파샵을 내야 우리는 남들하고 똑같은 라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B플랫조라 만약에 도 소리를 내잖아요. 악보를 보면서 도 소리를 내면 소리가 여기 C플랫 요 소리가 납니다. 요 소리가. 예. 그래서 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를 올려서 하나, 둘. 레를 내야 도 소리가 나요. 우리는 도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소를 내려면 저 위에 있는 라를 내야죠. 라. 라를 내야 돼요. 우린 도소를 내려면 라 소리를 내야 여기 도소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도소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보상 도소리가 있어서 도하고 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E플랫. 낮은 E플랫.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율할 때 남들은 다 라를 뿡 하고 낼때 우리는 이 소리를 내려면 어디를 맞춰야 돼요? 파샵을 내야 돼요. 파샵. 파샵을 내야 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 샵을 내야 똑같은 라 음이 되는 겁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는 가시겠죠? 그럼 나도 그냥 일반 C조 악보를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C조 악보를 보고 있어요. 근데 C조 악보를 보고 남들이 원하는 음을 같이 낼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어렵겠네요. 좀 어렵지만 이 오도권을 알아야 합니다. 오도권. 자, 5도씩 올라가요. 여기서 시에서 도, 레, 미, 파, 솔 해가지고 5도. 솔에서 솔, 라, 시, 도, 레, 5도. 여기서 5도권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반시계 방향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E플랫을 한번 볼게요. E플랫조는 C조가 되려면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돼요. 하나, 둘, 세 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C조를 부르려면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샵이 기본적으로 세 개짜리. 그래서 다른 악기들과 합주를 하려면 샵세 개짜리를 불러야 합니다. 다른 악기들은 다 다장조라 아무것도 안 붙은 거라 되게 쉽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샵세 개부터 시작이에요. 남들하고 같이 하려면. 여기서 하나, 둘, 세개 올라와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가 기본으로 됩니다. 샵 하나 달린 거에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샵네 개, 그래서 샵 다섯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볼줄 알아야 샵두 개짜리랑 같이 협연을 할수 있습니다. 합주를 하려면 샵두 개짜리 악보를 피아노 악보를 봤을 때 우리는 몇 개예요? 둘레 다섯 개까지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 악보가 피아노 기준으로 해서 악보가 플랫이 하나 있어요. 그럼 플랫이 하나 있으면 하나, 둘, 셋, 샵두 개까지만 불면 돼요. 우리가 이 플랫, 플랫 세 개가 붙었어요. 우리가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플랫 세개 붙어 있는 이 플랫조 다 피아노가 연주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다장조로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조표로 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이 많이 붙은 것이 샵이 안 붙게 됩니다. 자, 색소폰을 조금 이제 불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샵과 플랫의 차이를. 우리는 맨날 다장조로만 불렀는데 다장조 아무것도 안 붙은 거랑 샵 하나짜리, 플랫 하나짜리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런데 보통 다장조 악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장조도 우린 샵이 하나, 둘, 셋, 세개 붙은 걸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악보를 눈에 잘 익혀야 돼요. 운지법이랑. 자, 오도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악보를 보면서 혹시 클라리넷 14번 동영상을 보면 클라리넷 처음 배우기 거기 보면 B플랫 2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도 오도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혹시 소프라노 색소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똑같거든요.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선 보악보 피아노 기준으로 했을 때, C조 악보를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이조할 수 있는 방법은 낮은 음자리 표로 보는 겁니다. 낮은 음자리 표. 낮은 음자리 표로 봤을 때, 자, 여기가 일단 라예요, 라. 시도레미파솔 라예요. 라인데, 이거를 낮은 음자리 표로 바꾸면, 이게 뭐가 돼요? 도가 됩니다.
도가 됩니다. 도를 불면 다른 악기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이랑 똑같은 소리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부 악보를 봤을 때 낮은 음절표로 이게 볼줄 알면 개 이름은 맞아요. 개 이름은 맞아요. 여기 개 이름이 이게 솔인데요. 솔인데 여기는 시로 부릅니다. 이게 라인데 도로 불어요. 그리고 시일 때 레로 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조표가 문제예요. 이 조표를 아까 오도권을 아셔야 임시표가 심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미에 플랫이 붙고 그다음에 라에 플랫이 붙고 시에 플랫이 붙고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조표를 위로 올려야 돼요. 이 조표를 올려서 이 다장 쪽을 불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도권에서처럼 샵 3개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샵 3개짜리가 나오니까 파도 솔로 해서 낮은 음자리표로 보면서 파도 솔을 붙이셔야 돼요. 이게 플랫이면 샵이 두 개, 그다음에 플랫이 두 개면 샵이 하나, 플랫이 세 개면 다장조가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어유, 이해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피아노를 쳤거나, 조금 화성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그래서 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내 악기로 저기 피아노 반주랑 맞췄더니 아니 플루트랑 맞췄더니 바이올린이랑 맞췄더니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하고 합창이랑 맞췄더니 음이 하나도 안 맞더라.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 쪽 악기라는 것이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샵을 3개, 4개 5개까지는 할줄 아셔야 그분들하고 같이 합주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게 저 위에 있는 파를 불러도 라밖에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도를 높은 도를 불어도 이 소리는 미까지밖에 안 나는 소리예요. 가운데에 있는 미. 이해되십니까? 참. 그러면 소프라노 색소폰을 불어야 되나요? 네. 소프라노 색소폰은 그만큼 이 음역대를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소프라노지요. 알토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미플랫, 그 다음에 레에서부터 최고음을 냈을 때 라까지밖에 안 납니다. 라플랫. 오늘 수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이, 아, 내 악기는 6도가 낮구나. 그리고 최고음과 최저음과 악보에서 실제로 나는 음역대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보를 보고 바로 조음김을 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분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저도 쉬운 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이구,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자꾸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아니면, 악보를, 합주할 수 있는 악보를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나랑 완전히 음이 다른 거야.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곡을 연습해 와서 이제 같이 하려고 왔는데 첫 음부터 안 맞아요. 왜요? 이것은 이 플랫 쪽 낮은 알토 색소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